골지락스가 왔다라고 보여지는 지표가 일단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네. 줄어든 데다가 인플레는 안정되니까. 게다가 이제 어젯밤에는 물론 이제 국제유가가 좀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란이랑 이스라엘 갈등이 점화되고 있는 중에도 국제유가 $80 밑에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최근에 글로벌 곡물 가격이 대폭락을 하고 바닥에서 못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한 달 전하고 비교해서 한 0.2 정도 늘겠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표 딱 열어보니까 1%가 늘어난 거예요. 예상보다 5배가 늘었죠. 그런데 뭐 전월에 이거 숫자가 좀 조정된다고 하니까 약간 줄어든다고 해도 경기 침체 얘기는 쏙 들어갈 만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면 상승 랠리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이러다가 또 다음 주에 울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프리즘 투자 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님도 피부가 맑아요. 네. 네, 오랜만에 좋습니다. 마음 편하게 주무셨구나. 예, 어제 또 쉬었고. 아니, 그 미국장은 야, 이 회복 탄력성이 어마어마하네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다면 경기 침체라며 그 난리 브루스를 추었던 우리가 굉장히 좀 머쓱해지는데 경기 침체라는 거 애초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근데 예. 왜 그렇게까지 8월 2일, 8월 5일에 대체 그렇게까지 흔들려야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게 가장 큰 요인이겠지만 저는 워런 버핏이 컸다고 생각해요. 워런 버핏이 컸다. 예, 그때 이제 애플 절반 팔았다.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이 역대 최대로 올랐다. 예, 2,700억 불. 와. 어떻게 한 회사가 300조인가요? 아, 그 300조도 더 되는 돈을 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또 그때 좀 인터뷰도 아, 난 현금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시장에 안 그래도 야, 워런 버핏이 파는데 너 왜 들고 있냐? 일단 이게 제일 컸고 거기다가 고용 지표도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여기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았잖아요. 사실 저는 이번 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렸던 이유는 결국 그 귓볼에 피가 난 다음부터 즉 트럼프 후보가 피격 사건 이후에 한때 그 바이든하고 지지율 격차가 한 10%까지 벌어졌거든요. 그 10%까지 벌어지면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다 각오를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는데 그때 7월 17일 날 이제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저 방송에서 한번 했지만 해괴망측한 네. 이야기를 세 개나 했잖아요. 아,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는 차마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미 연준과 이제 대통령 차기 대통령 네. 후보와의 관계가 또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공포 그리고 대만 증시가 일단 그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만도 보험료대라고 해서요. 예, 네. 거기에 이제 애플하고 또 있었던 과거 비사를 그렇게 다 털어놔버리면 애플이 나한테 로비 시도했다. 예, 뭐 네. 나에게 뭐라더라 존중을 표명했고 나는 관대함을 보여줬다. 뭐 무슨 신하랑 임금 이야기도 아니고 아니, 그걸 무슨 직접 그 이야기를 해요. 영주하고 봉토를 받는 기사도 아니고 굉장히 과장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애플은 노코멘트를 했고요. 근데 뭐 과장됐다 하더라도 일단 이 사람 비밀이 없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원칙이 없다라는 걸 다 보여주면서부터 시장이 흐르다가 줄줄 흐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줄줄 흐르다가 이제 외부 충격 특히 일본 중앙은행에 네. 이제 눈치 없는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일본 네. 중앙은행 역대 총재들이 다 그래요. 눈치가 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예, 뭐 미에노부터 시라카와 이 두 사람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미에노는 1989년부터 1994년까지 고금리 정책을 유지한 사람이고요. 아, 그래서 잃어버렸군요. 예, 그 사람의 네. 정책에 대해서 미 연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때 금리만 한 3%만 신속하게 내렸더라도 일본이 그렇게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의 이건 이 정도면 뼈를 때리는 아니 이제, 아픈데 다이어트 시키면 어떡해요?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렇죠. 일단 네. 살린 다음에 혼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걸 청산주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버블을 청산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 사람은 그 뒤로도 계속 뭘 주장했냐면 디플레가 경제에 이롭다라는 주장을 펼친 사람으로 유명했고요.
희한하네요. 예, 네. 그다음 시라카와는 2008년 역시 그때 금리 인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가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우리가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는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자기 자서전에서 썼어요. 전 참 그 사람 자서전까지 읽어야 되는 제가 참 좀 안 됐죠? 안 됐다기보다는 진짜 박사님도 그 사람도 그 사람인데 박사님도 박사님이다. 집요하시다 이런 생각이 아니요, 드네요. 아니요. 그분이 네. 쓴 책이 되게 베스트셀러였어요. 또 2019년에 쓰셨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구로다 이제 아베노믹스를 주도했던 그분은 되게 냉정해요. 제가 두 번 만났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는데 인도에서도 한마디도 안 해주고 일본에서도 안 해주고 제가 남자 화장실까지 한번 쫓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아, 우리 박 기자님의 그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다니 철혈에 제가 회장에게 낮은 포복으로 기어들어가서도 한번 물어보고 한마디도 안 해줬습니다. 네. 그분 참 근데 아무튼 그분이 작년 4월에 이제 물러나자마자 1년 만에 이 모양이 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구로다가 좀 역대 일본은행 총재 중에서 특이한 사람이고 네. 특히 하마다 같은 경우는 2000년에도 또 그때 금리 인상 있었는데 2000년 당시 금융정책위원회 위원이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금통위 위원이셨고요. 그때 이제 동경대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하마다가 지금 이제 그 죄송합니다. 우에다가 네. 왜 하마다가 나죠? 하마다 고이치. 비슷한 분들이 계십니다. 예, 이분은 이제 예일대 교수. 외국말이니까. 괜찮아요. 네. 그죠? 네. 이러면서 스스로 제가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에다 현 중앙은행 총재가 2000년에는 뭐라 그랬냐면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일시적인 인플레가 발생했는데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그 강력하게 저항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4년 만에 일본은행 총재 취임에서는 이렇게 그 타이밍 안 좋게 금리를 인상하는 걸 보면 네. 그 조직의 문제가 아니냐. 그렇다면 지난주에 그 전 세계적인 난리 브루스는 결국은 당구로 치면 우리 쓰리 쿠션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잘못 맞았는데 다 된. 아니 이게 AI 거품론이라는 게 너무 빨리 올라서 행복하니까 이 행복이 금방 끝나는 거 아니야. 스물스물 불안하던 그 즈음에 중동은 여전히 화약고인 그 즈음에 금리를 어떻게 할 거야. 요거 볼 때 때마침 고용지표가 기대보다 너무 좋지 않은 것처럼 나왔고 물론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만 또 일본은행은 그 시점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금리를 또 올려버렸고 미국에서는 7월을 놓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완전히 악재 종합 선물 세트였네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 같은 그렇죠.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기계가 그냥 팔아버리니까. 저희도 사실 알고리즘 트레이딩 회사잖아요. 저희는 이제 반대로 샀는데. 자랑을 좀 하자면 소매 판매 그 지표 나오기 전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진짜 이 호랑이 사자의 심장으로 대단하시고 어마어마하게 사셨더라고요. 한 4조 원어치?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으신데 짭짤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기간에 이 정도 수익률이면은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98불 갔던 게 지금 123불까지 올라왔으니까 3조 달러가 넘었다면서요.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간담회. 그래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하다고는 봤는데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온 거죠? 네. 예상치에 부합했고 어쩌면 좀 내용도 나쁘지 않았던 게 그 6월 달에 미국의 월세 물가가 0.2%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최근에 미국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0.2%가 조금 이상하다 그랬는데 0.4 정도 나와서 사실 이것만 보면 인플레가 좀 났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쪽 특히 그 중고차 가격이 무려 2.3%나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고 2020년 21년에 그때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면서 중고차 값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차가 없어서 중고차가 신차보다 더 비싸기도 했어요. 예, 뭐 네. 특히 해외에서 수입된 몇몇 인기 차종은 중고차 값이 신차 값을 더 넘어서는 일들까지 저도 직접 경험했는데요. 이런 일들에 대한 어째 그 반작용이겠죠. 그래서 중고차 값이 아주 크게 떨어져주면서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이제 2%대 진입했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3% 초반이니까. 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통계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사실 물가가 제로나 마이너스 갔으면 더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중국 보시면 네. 무슨 디플레가
5분기 연속인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미국은 적당한 인플레 그리고 그 연준 입장에서도 이것 봐 우리 경제 나쁘지 않잖아. 7월에 우리가 금리 인하 안 했다고 되게 혼났는데 사실 그때는 허리케인 때문에 일시적인 거야. 이게 서로가 이제 좀 마음 편한 국면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성장률이 분기에 2% 중반대 나오고 그리고 금리도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금리에 꽤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환율도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이제 2%대 진입하고 그럼 완전히 연준이 딱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딱 좋은 상황이 조성이 된 거네요. 뭐 이걸 골지락스라고. 봄에도 제가 한번 골지락스 네. 이야기를 하고서 조정은 왔습니다. 골지락스가 왔다라고 보여지는 지표가 일단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네. 줄어든 데다가 인플레는 안정되니까. 게다가 이제 어젯밤에는 물론 이제 국제유가가 좀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란이랑 이스라엘 갈등이 점화되고 있는 중에도 국제유가 $80 밑에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최근에 글로벌 곡물 가격이 대폭락을 하고 바닥에서 못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인플레이션 입장 우리나라처럼 특히 수입 물가 의존도가 높은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일단 저는 소수파. 저는 8월에 인하해야 된다고 보는 소수파고요. 아 8월에. 22일이죠 다음 네. 주에. 예, 제가 이제. 월 말에 또 올 텐데 그때 이제 반성문 써서 오겠지만 일단 저는 인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미국이 금리를 안정적으로 내릴 것으로 너무나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할지 이건 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예전에 잭슨 홀 미팅만 갔다 왔다 하면은 전 세계 증시가 막 들었다 놨다 해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돌발은 없겠죠. 일단 2021년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겠죠. 와 그때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정말 미국장이 10월까지 그때 빅 랠리를 펼쳤던 근거가 있었죠. 네. 그런 다음에 그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지만 일단 우리장은 이미 그때 봄이 고점이었지만 미국장은 10월까지 올랐던 게 바로 그 잭슨 홀 컨퍼런스에서 현재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네. 일시적인 인플레다라는 말을 하시는 바람에 그때 다 온 줄 알았잖아요. 우리 그래서. 네. 예, 속았죠. 이번에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어떤 돌발적인 변수나 이런 것들이 없고 상대적으로 거시지표들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 말씀 없으신 게 호재. 그러면 이제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특히 2022년 잭슨홀도 엄청난 쇼크였던 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는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그 유명한 발언도 네. 22년 8월에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뒤 1년 동안 금리 인하 안 했잖아요. 그쵸. 1년이 넘었죠,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잭슨 홀 컨퍼런스에서 이제 두 번이나 큰 스윙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왼쪽 타석, 오른쪽 타석이 전문이 들어셔가지고요. 이번에는 안 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냥 따뜻한 미소로 인사만 반갑게 나누고 예. 헤어지셨으면 어떨까. 예. 연준 의장 하신 지 6년 만에 호호 할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이제 덕담하고 헤어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서로 저분은 연임할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좋게 이제 사실 이제 만 1년 남았거든요. 냉정하게. 왜냐하면 내후년 봄에 임기 만료니까 네. 내년 하반기는 이미 또 그 여러 가지 청문회 이런 거 해야 되고 네. 후보 인선해야 되는데 아마 1년 정도 뒤에 명예롭게 이 자리를 내려오고 싶어 하실 테니까 큰 사고는 치지 않지 않겠나. 안정적인 관리. 네. 우리 이미지님도 아 적당한 스프 맛나게 먹을 타이밍인가 봅니다 하셨는데 문장력이 기가 막힌데요. 골디락스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스프가 딱 먹기 좋은 온도라서 요거 먹었을 때 입천장 홀랑 뒤지도 않고 먹었는데 이게 뭐야 얼음이야 하게 차갑지도 않고 그 상태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 희망하는데 이게 또 너무 김칫국이 될까 봐요. 걱정되는 게요. 박사님.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워렌 버핏 이렇게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 본인 포트폴리오의 주도주를 살짝 바꾸는 듯한 느낌 들거든요. 빅테크의 대표주자인 애플 갖다 팔고 뜬금없이 화장품주를 산다. 이거 어떤 신호로 봐야 돼요? 안 좋게 보는 거죠. 안 좋게.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5월달 연례 주총이었죠. 그때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주총에서 현재 상황에서 현금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전혀 고민스럽지 않다.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팔고 있다는 걸 다 힌트를 줬는데 우리가 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아마 열심히 좋아하면서 쓸어담고 있지 않을까. 예, 많이 빠지면 좋아라 하고 또 이분도 사실은 길게 시장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잘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벌죠. 팔고 나서 얘기해 주고 맨날.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그 두 달 가까이 지나면서 공시 보고서에 그렇죠. 공개가 돼서 그런 건데 야, 이게 참 좀 빨리 해주시죠. 아니 그러면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궁금한 게 지금 화장품 주를 대거 사들이고 오늘 그래서 우리도 건너서 이 진동이 한국 장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뷰티 화장품 관련 주가 오늘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는데. 그럼 우리도 어떻게 따라서 이쪽 섹터의 비중을 늘려보는 건 괜찮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네. 이제 워렌 버핏이 이런 쪽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자동차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텔레비전 같은 값비싼 내구재보다는 좀 편의재 저희들끼리 이제 이야기할 때 필수 소비재이면서 불황의 기분 내고 싶을 때 이제 저희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립스틱 효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화장을 안 하고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자신감이. 약간 이제 무장을 하는 거죠. 그 기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선호가 있다라는 걸 보면 확실히 워렌 버핏은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거죠. 요 종목만 보면. 근데 충분히 우리나라 또 K뷰티 붐이 네. 글로벌하게 계속 불고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면 나쁜 선택은 정말 아니다.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사실 이 조정이 있었던 섹터거든요. 2015년, 14년이 화장품 섹터의 최고 전성기였고 그로부터 9년, 10년이 흘러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한 해령 이전에 그렇죠. 이제 2016년 말에 그걸 이제 두들겨 맞았지만 사실은 이제 2015년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 때부터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아, 한 사이클은 지났으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만한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년 사이클 타고 있는 조선보다는 와, 좀 짧지 않겠나. 진짜 묵직하게 움직이는 쪽인데 화장품주는 그럼 유망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다시 고민이 되는 게 반도체 관련주 담고 계신 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주에 대한 사랑, 기술주에 대한 투자 이건 좀 접어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매수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아니, 돈이 조금밖에 없어서요.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5만 원, 5만 네. 원으로 나누는 게 어떠냐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트럼프가 만에 하나 되면 어떡합니까? 또 지금 지지율 7% 8%까지 벌어졌다 그러지만 선거는 생물이라서 저는 솔직히 또 더 나가서 옛날 그 2008년 대선을 잊지 못하는 게 그때 오바마가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10% 이상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막상 뚜껑 여니까 6%인가 5% 차이에 불과했어요. 네. 맥케인하고 차이가. 그럼 뭘 의미하냐면 예, 그 숨겨진 레이시스트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 일단 선거가 끝날 때까지 우리 경각심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됐을 때 만에 하나 트럼프가 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리츠를 저는 선호하는 거죠. 리츠. 부동산 쪽에서 함께 투자하는 거.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디벨로퍼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한 디벨로퍼라고 그 자칭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2016년부터 19년 사이 미국 부동산 되게 좋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 여기다가 앞으로 금리 인하까지 된다고 생각하면 미국 리츠를 비롯한 어떤 좀 약간 안정적이면서 배당도 잘 주는 섹터와 테크를 둘 다 사는 게 이 불안한 선거판에서는 쌍두마차. 그렇죠. 네. 5만 원 있다면 2만 5천 원씩이라도. 원두마차 안 되고요. 쌍두마차. 원두마차. 그 이계국어 아닙니까? 원두마차. 너무 멋지십니다. 양쪽으로 같이 굴리고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아마 간밤에 폭락했던 거 다 회복하고 미국장은 이제 양전했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테고 아주 싸게 사셨던 분들은 수익률 좀 잃어버렸던 거 회복했어요. 이런 분들 계실 텐데 네. 그쪽을 좀 팔까요? 좀 팔아서 현금화를 한 다음에 다음 아까 기회를 이야기했던 좀 예, 그렇죠. 볼까요? 그래서 리츠라든가 금이라든가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겠다는 건데 저는 그건 정말 불가능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아니, 박사님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아요? 아, 요때쯤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거 안 됩니까?
그냥 기계에게 맡기고 있고요. 저도. 아, 갑자기 갑자기 좀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예, 원래 네. 친근한 홍 박사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른 그러니까 원두마차 말고 쌍두마차가 될 만한 다른 섹터나 대체제를 좀 찾아보라는 조언인데 이 중독 리스크 얘기는 이제 원래는 변수여야 되는데 상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상수가 돼 있는 시장에서 우리 중독발 변수에 얼마나 위축돼야 되는 게 맞아요? 아, 이거 살짝이. 네. 저는 이제 앞으로. 하도 들어서 예. 조금 안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만성화될 것 같다, 네. 저는. 인이 배겨가지고. 네. 이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 두 사람 다 저는 중독 문제에서 발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쪽에 방치한다. 그러니까 방치라기보다는 외교적인 접근이지. 그냥 립 서비스만 하고 실질적으로 자금이 가거나 물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무기도 안 팔려고 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셰일 오일 혁명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에너지 자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오바마 때 에너지 자립에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오바마 이후를 돌이켜 보면 트럼프나 바이든 모두 아프가니스탄이랑 시리아에서 철군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나 그냥 나토에 돋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 네. 둘 다 이제 국제 문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지역에서의 맹주를 누가 할 거냐의 지역 내에서의 갈등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네. 취약한 곳이 결국은 동유럽 지금 우크라이나와 중동이고 또 아시아에서는 양안 갈등 이쪽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방산 조선을 네. 그래서 좋게 보는 쪽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 얘기 우리가 서두에 잠깐 했었는데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가 연임 포기한다고 했어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상황도 그다지 국민들이 느끼기엔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세 사람이 오면 지금 이시바 시계로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의 경제정책이 근본적으로 많이 바뀔까요? 아니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베의 그늘이 너무나 깊고 길다.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상이 예. 될 거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기시다가 물러나게 된 것도 솔직히 말해서 중앙은행장 임명 잘못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큰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하던 대로 하는데 일본은행의 움직임만 좀 기민하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